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과연 시장의 주포들은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을까요?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오늘도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도대체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보면 시장 자체,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하락할 때는 중국 핑계를 많이 댔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오늘 시장은 오히려 중국 증시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모든 탓을 돌리기에는 국내 주식 안에 뭔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코스피보다 또 코스닥이 더 크게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코스닥 내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네이처셀로 인한 나비 효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네이처셀에 대한 대표이사가 지금 구속영장이 구속이 되고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조사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일부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주가 조작이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냐고 봤을 때 바로 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로 식약처에 네가 신청을 했구나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풀어서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제약바이오군을 본다면 신라젠이 그냥 뭐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2조 원짜리다. 그리고 HLB가 뭐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1조 원짜리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도 짚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네이처셀이 허위 정보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다른 그런 여타의 제약바이오주들은 건강하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들이 내놓은 소식들은 그럼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매출처가 어디다라고 드러난 곳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코오롱티 슈진과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코오롱티 슈진은 결국에는 인보사라는 부분 자체가 수출 계약권을 완성을 했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약이 됐다라면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다른 종목군들은 그런 수출 계약권이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코스닥 자체는 예민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문제 자체는 바로 제약바이오 탓으로 우리가 돌릴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 제약바이오 탓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개별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은 좀 더 냉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야 될 종목들을 좀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지금 67.55% 정도의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제시해 주셨던 YG 엔터가 계속해서 익절가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익절가를 이제 터치하게 됐고 34.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도달한 Y솔이 8.92%, 포스코캠텍은 지금 1.24% 올라가고 있고요. 휠라코리아가 손절가에 도달했습니다. 0.59% 약보합. 자, 과연 이 종목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YG 엔터는 마지막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하시죠.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별로 미련 자체를 저는 두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픕니다. 사실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뭐 거기에서 뭐 좀 더 아프고 이런 손가락 전혀 없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우리에게 수익 잘 주고 난 다음에 뭐 일절과 터치를 했는 마당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를 수익을 내주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 나와 상당히 재밌게 논 아이였다. 이렇게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줬고 다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제가 익절가를 강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장 앞에서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시장 반등 넣으면 반등 넣을 수 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뭐 미련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4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자 안 하신 분들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다시, 제외하자는 맞습니다. 거죠. 네.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 캠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죄송합니다. 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시 반에는 4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4만 5,2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요 정도 가격선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대안을 좀 하겠고요. 네네.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조금 늘어지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종목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은 지금 자리에서 이익신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와이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와이솔은 추천하고 난 다음 날부터 급등을 두 번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목표가 17,100을 달성하고 최고가는 17,800까지 달성이 됐지만 요거는 익절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를 상향을 해서 익절가 같은 경우는 16,000원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는 18,1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로 이제 휠라코리아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휠라코리아.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손절가를 넘어서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련두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고 다만 이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 대한 여지가 좀 더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략을 하든 또는 뭐 강연을 통해서는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 네 가지 종목 가운데 세 가지 종목을 이제 포트에서 제외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를 때 잘라야 된다는 것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 네, 뭐 저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들밖에 없고요. 네? 사실 가족들밖에 없고요. 그런데 굳이 주식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도 없고 애정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와이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컷 바람을 펴도 됩니다. 대신에 맺고 끊는 건 확실하게 네네. 탁탁 끊어주면 뭐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주식을 살 때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거든요. 네네. 그것보다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빠졌을 때 내가 손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좀 더 신경 쓰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보면 항상 물타기는 거의 없는 형태로 리스크 네, 관리를 맞습니다. 좀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을 무엇으로 채워볼지 지금부터 첫 번째 공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종목 네. 꽤 유명했었어요. 카지노 모니터를 그쵸. 만드는 네. 코텍이라는 기업. 이게 네. 호황기에 진입한다고요? 뭐 이미 호황이고 네네. 사실 장사도 잘 되는 업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 코텍이라고 하면 산업용 디스플레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냥 그 산업용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GK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이 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납품 수준으로 우리가 주가가 이만큼 오르겠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네네. 많으세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에게 뭐 공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 바로 라스베가스에 납품이 되는 업체거든요. 대신에 이제 OEM으로 납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코텍이라는 기업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납품이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 미국에 대한 경기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코텍에 대한 매출 자체도 현재도 증가하고 있고 2분기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포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코텍을 주로 매수하는 그리고 이 주가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누군가요? 네, 일단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주체를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이제 6월 5일 날 이제 큰 음봉이 한 개가 떨어지는데요. 여기에 많은 거래를 동반을 하고 많이 매도를 하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결국에 물량이 빠져나가는 물량이 형성되는 거고, 그럼 이 물량이 빠져나갈 때 대부분의 이제 기관 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고가 권역에서의 기관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심 있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 팔았던 자리를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럼 6월 5일 날 이렇게 판 물량을 6월 22일 날 그 결국에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살 것 같으면 왜 팔았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6월 5일까지 올라왔던 물량은 결국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장기적인 물량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다시 들어오는 물량은 신규적인 물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어차피 기간이 한 기간 단일 기간이 아니라 기간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간들이 그럼요.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6월 22일 그리고 앞서서 7월 12일 그리고 오늘까지는 다시 한번 손바뀐 물량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정 투자자를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관에서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가 권역에서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고가 권역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바로 기관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관의 매수 물량은 네. 신규 매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네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지도 한번 네.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네. 지금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좋은 뉴스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수가를 적어왔던 게 17,500원에서 17,800원이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상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900원에서 18,100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1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6,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텍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놨고, 자 펄어비스도 이번에 또 넣으실 거라고 합니다. 펄어비스 좀 간략하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네네. 간략하게 한 번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네. 게임이고요. 시장 안 좋을 때는 항상 이런 종목군들 조금 움직이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이제 바카라 장세라고 해서 시장이 한창 안 좋을 때 이제 카지노주,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엔터주와 놀자주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좀 더 투자에 대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좀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가 저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펄어비스 그리고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는 기업 바로 펄어비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는 게요. 전 고점에 해당하는 물량 자체가 지금 기관에 의해서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도가 크게 나올 때마다 기관의 매도세가 또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또 기관이 또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는 그런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은 눌림목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3만 5천원에서 23만 7천원 제시해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4만 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7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규칙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4-5 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3 종목만 넣고 현금 보유도 좀 하자는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